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내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E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네시빌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왕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자, 오늘은 진정한 리더가 되고픈 이들의 위대한 여정을 그린 영화 두 편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경이롭고 웅장한 왕의 귀환, 라이언 킹입니다. 디즈니의 걸작 애니메이션을 최신 기술력으로 부활시킨 놀라운 작품이죠.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판타지로 재해석한 불멸의 영웅, 영화 킹 아서 제왕의 검입니다. 리듬감 넘치는 연출력으로 유명한 가이 리치 감독의 판타지 블록버스터죠. 그럼 아기사자 신바의 파란만장 성장기, 영화 라이언 킹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 찾아줘. 사자와 무파사가 통치하는 동물의 왕국 프라이드랜드. Look, Simba. Everything the light touches is our kingdom. 그곳에서 아기 사자 심바는 차기 왕으로 무럭무럭 성장 중입니다. One day, Simba, the sun will set on my time here and will rise with you as the new king. 그런데 I am king. My vision is clear and wide-ranging. So prepare for the coup of the century. Prepare for the murkiest scam. Respected. 왕의 동생이자 신바의 삼촌인 스카가. I am. This gorge is where all lions come to find their roar. 하이에나들과 결탁해 왕위를 뺏을 계략을 꾸미죠. 그로 인해 왕 무파사는 목숨을 잃고 Run away, Simba. Run away and never return. 심바는 왕국에서 쫓겨나고 마는데요. 사막에서 탈진한 채 죽어가던 심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티몬과 품바에 의해 목숨을 건집니다. I missed him. I'm gonna get one of those vultures one day. If I'm being 그리고 Repeat after me, kid. Hakuna Matata. Hakuna Matata. Hakuna Matata. 그들과 함께 걱정 근심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죠. Hakuna Matata. 한편 Your Majesty, the hyenas are chasing off the last birds. 스카와 하이에나 무리의 폭정으로 점점 황폐화되는 프라이드랜드. I'm going to find help. 신발 친구 날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감시망을 피해 탈출하고. Have... 신발과 극적으로 재회. Oh my... You have to take your place as king. You have to come home. 왕으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데요. I am Simba, son of Mufasa. 과연 심바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백수의 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영화 라이언 킹입니다. 네, 영화 2016년 정글북을 시작으로 디즈니 실사화 프로젝트의 성공적 첫발을 뗀 존 파브르 감독의 또 다른 영화입니다. 네, 당시 정글북은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을 받을 정도로 최신 기술력이 총동원된 영화였는데요. 이번에도 감독은 다시 최신 실사 기술을 총동원해서 성공한 영웅 서사를 자연 다큐멘터리 이상의 완성도로 만들어냈죠. 이 점이 바로 영화 라이언 킹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네, 널리 알려진 대로 영화 라이언 킹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무파사와 심바의 관계. That's very good.
Long live the king! 스카의 음모든 큰 줄거리가 햄릿과 닮은 꼴입니다. 워낙 탄탄한 이야기의 원형이 있기 때문에 감독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처음 시도된 버추얼 프로덕션 기법이 대표적입니다. 존 파브로 감독과 촬영 감독이 고글을 쓰고 VR 세트에 들어가 가상으로 펼쳐진 사바나의 풍광과 캐릭터의 연기를 컨트롤하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작진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동물원 디즈니 애니멀 킹덤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자, 하이에나, 멧돼지 등을 관찰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2주간 자연 풍광과 동물들의 사진을 12.3 테라바이트나 수집, CG 작업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핵심 포인트는 아기 사자 심바의 모습이 어떻게 구현됐느냐일 텐데요. 제작진은 실제 새끼 사자의 걸음걸이부터 빵빵한 배의 모습, 그리고 몸에 붙은 파리의 개수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Is that so? 덕분에 영화를 상징하는 곡, The Circle of Life와 함께 등장한 아기 사자 심바의 모습은 다큐멘터리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내가 영화를 보는 건지 아니면 동물의 왕국 다큐를 보는 건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래서 일부 관객들은 네. 동물들이 연기를 되게 잘한다. 동물들이 연기를 되게 잘한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죠. 진짜인 줄 안 거죠. 그렇죠. Come on, boss. I'm one of the crew. 그렇습니다. 성우 드림팀의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영어제 32개 부문을 수상한 다재다능한 배우 도널드 글로버가 주인공 심바의 목소리를 맡았는데요. You can't win, Scott. You can't win, Scott. If I don't fight for it, who will? 이제 막 청소년기를 넘긴 심바가 자아를 찾는 과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ive me one good reason why I shouldn't rip you apart. 심바가 왕자를 되찾도록 도움을 주는 날라역의 비욘세도 큰 존재감을 보여줬죠.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 심바와 함께 부르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의 착착 감기는 비욘세의 매력적인 음색이 영화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줬습니다. 또한 원작 애니메이션에 이어 25년 만에 또 한 번 무파사를 연기한 제임스 얼 존스. Take Simba home. Dad, let me come. I can help. No, son. You stay with the other cubs. An elephant graveyard is no place for a young prince. Oh, 스카 역의 치베텔 외주 오빠. I suppose you'd have found out sooner or later, you being king. Did he just call me chubby? Uh-oh. Because I will not be made to feel ashamed of who I am. 산화태평 멧돼지 품바 역의 세스 로건까지 캐릭터에 딱 맞는 찰진 연기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멋진 연기 뒤에는 블랙박스 극장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배우들이 원형의 검은 극장 안에서 연기하는 순간을 촬영한 후 애니메이터들이 작업할 때 당시 배우들의 감정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하쿠나 마타다, 하쿠나 마타다. You guys sounded great. 최신 기술로 창조해낸 생생한 동물의 세계. 제가 추천하는 매칭무비 라이언 킹.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검을 뽑은 자, 왕이 되리라. 영화 킹 아서, 제왕의 검입니다. 영화 킹 아서, 제왕의 검 찾아줘. 루터, I don't think we can win this fight. I know Mordred. He would accept surrender. Hold the crown. And hold it steady. 어느 날, 어둠의 마법사 모드레드가 인간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우서 왕이 엑스칼리버로 그를 제압하죠.
한편 권력의 눈이 먼 왕의 동생 보티건. Are the men ready? Yes, they are. 그는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바쳐 얻은 사악한 힘으로 왕을 제거해 버립니다. 어린 아들 아서만이 겨우 목숨을 건지는데요. 세월이 흐른 후 청년으로 성장한 아서는 보티건의 폭정에 맞서다 엑스칼리버를 뽑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You felt it, didn't you? The power. 범의 주인이 나타나자 보티건은 후원을 없애기 위해 아서를 공개 처형시키려 하는데요. 그러나 구사일생 마법사와 베디비어 경에게 구조된 아서. You're starting to mean something. You're no longer a myth. 명검 엑스칼리버의 힘에 적응하며 보티건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Show the people the power of Excalibur. I'm gonna kill him. 과연 그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전설의 리더 아서가 판타지를 만났을 때 영화 킹 아서 제왕의 검입니다. The man who pulled sword from stone. Behold, you're born king. 이 영화는 고대 영국을 다스렸다고 알려진 아서왕의 전설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미 엑스칼리버, 카멜롯의 전설 등 수차례 영화화된 고전 중의 고전이죠. 이번 킹 아서 제왕의 검은 아서왕의 핵심 서사의 판타지적 상상력을 결합한 일종의 슈퍼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점이 킹 아서 제왕의 검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Weapon! Silly bastards. Determined to die. 그렇습니다. 영화는 뒷골목에서 자란 아서가 영웅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던 인물이 수트, 즉 능력을 얻으며 성장하는 요즘 슈퍼히어로의 문법과 유사해 보입니다. 덕분에 기존의 아서왕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죠. 가이 리치 감독 특유의 연출도 영화에 한몫했는데요. 초반 아서의 성장을 2, 3분 만에 담아낸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감독은 자신이 잠긴 교차 편집과 플래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조로운 서사의 지루함을 상쇄시켰습니다. 영화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생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서에게 명검 엑스칼리버를 전해주는 호수의 요정. Trust the mage. Take it. Felt your power increase. 보티건에게 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이렌. Every level added to your tower. If you desire further help. You know the price. 무려 91m 높이의 전투 코끼리까지 지금까지와 다른 독특한 신화의 세계를 구현해냈습니다. 기존 아서를 다룬 영화와 다른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에 초반 전투씬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듯 스타일리시한 액션에 명검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며 등장한 우서 펜드래곤, 에릭 바나의 카리스마까지 압도적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영화의 타이틀롤을 맡은 찰리 허넴의 연기도 대단했는데요. 그는 뒷골목 출신의 거칠고 매력적인 상남자 아서로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액션 트레이닝을 받으며 체중을 90kg까지 증가시키고 하루에 1000번 이상 펀치를 날렸다고 합니다.
한편 아스가 휘두른 엑스칼리버도 눈에 띕니다. 8, 9명의 제작진이 칼집, 손잡이, 장식까지 각기 다른 부분을 담당해 촬영 4일 전에 겨우 완성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하죠. 네, 아서가 주인공이지만 누가 악역을 맡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바로 그걸 주드로가 해냈습니다. When people fear you, I mean really fear you, it is the most intoxicating sensation a man can possess. 아내와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비이성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보티건으로 등장.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You know the price. I love you very much. 특히 그가 사이렌에게 딸을 제물로 바치며 눈물을 뚝뚝 흘릴 땐 가련하기까지 하죠. 요즘 친구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요즘 하도 악역을 많이 해가지고 주드로가. 그렇죠. 완전 진짜 로맨틱 가이 그 주인공의 대명사였던 걸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네, 이마 면적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는 좀 제가 안 하려고 네. 면적이 넓어진 만큼 연기 폭도 넓어진 거죠. 네. 캐릭터의 폭도 넓어지시고. 자, 반면에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All right, where do you want me? Trigger. I think we got one here.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극중 블랙레그의 리더로 출연했는데요. Hands on the. I said both hands. Right. 평소 베컴은 영화 배우를 꿈꿔온 터라 얼굴 형태와 코가 부러진 모습을 위한 한 시간 가량의 특수 분장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주얼, 연기, 스토리까지 새로움으로 가득한 영화 킹 아서 제왕의 검 BTV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이 되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굴곡은 없다, 고속도로 인생사라는 주제로 또 다른 영화들을 믹스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화려한 파티에 숨겨둔 그 남자의 진짜 이야기,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Yes, not bad. Well, of course, nothing is 100%. 주식 채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뉴욕에 온 닉. And I probably 그는 부유하기로 소문난 이웃집 남자 개츠비와 친구가 되고 and the beauty in the world. 곧 화려하기로 유명한 그의 파티에 초대받습니다. What's all this for? That, my dear fellow, is the question. Are you ready? Littering. 그러던 어느 날 개츠비가 돈을 쏟아부어 파티를 여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Nice little dance. I'm certainly glad to see you again. I'm certainly glad to see you as well. 한 남자의 꿈과 사랑. You can't repeat the past. Why, of course you can. 영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네, 영화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 소설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I'm Gatsby. 소설에서 개츠비는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미소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데요. 때문에 바즈 루어만 감독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결국 감독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함께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발탁하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기의 캐스팅으로 완성한 세기의 고전, 영화 위대한 개츠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믹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유아 독존 재벌 3서의 한판 대결, 영화 베테랑.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 서도철입니다. 드라마 자문을 계기로 파티에 초대받은 베테랑 형사 도철. 김대지, 레디, 파이트! 그곳에서 중요 스폰서인 신진물산 셋째 아들 조태호를 만나게 됩니다. 야, 야. 근데 재벌은 좀 다르게 놀 줄 알았는데. 오만한 그의 행태를 예의주시하던 도철은 재벌이 이렇게밖에 못 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진물산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에 조태호가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냄새가 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투신해서 저러고 있는데 신문 기사 한 토막이 안 실려. 그때부터 시작된 재벌과 형사의 전면전. 조태호!
과연 도철은 폭주하는 조태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요?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영화 베테랑. 이 영화는 아나무인 재벌과 검경 유착까지 현실적인 소재를 적극 활용한 범죄 오락 액션물이죠. 네. 유승환 감독 최초의 천만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천만을 이게 처음 하셨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자,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는 통쾌극 영화 베트남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왕이 들으는 자 그 무게를 전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동물왕국의 치열한 왕의 쟁탈전, 라이언 킹. 절대 검을 둘러싼 왕좌의 게임, 영화 킹 아서 제왕의 검.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함께.